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?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는 사랑입니다.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저들의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. 우리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셨습니다.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.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.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. 마리아가 요셉을 알기 전에 성령으로 임신하였습니다. 그러나 요셉이 느끼기에는 마리아가 부정한 행동을 한 것으로 느꼈겠지요. 성경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저가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, 덮고자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결국 그러한 요셉의 모습으로 인하여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.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술에 취해 발가벗겨진 적이 있습니다. 함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비방하였습니다. 그러나 샘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습니다. 결국 함은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고 샘과 야벳은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.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수치를 덮어주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. 끊임없이 서로의 허물을 드러낸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지옥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.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우리가 서로의 허물과 죄를 덮어준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같이 될 것입니다. 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,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물과 죄를 덮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.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의 허물과 죄를 덮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그러한 믿음의 가정,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